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늘은 4차 산업시대의 종교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과연 이런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 생명과 환경, 다양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우 교수님께서 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생명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종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저는 그것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결국 생명체가 느끼는 고통의 그 부분이 아닐까.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종교의 자세라고 한다면 네. 사실 거기에는 고통의 문제가 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과학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어떤 그 우리 생명이 느끼는 고통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더 영향을 받을까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그냥 저희 분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 작물, 소위 GMO라든지 더욱이 그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도 나오고 특히 요즘은 이제 이 합성 생물학이라는 게 나와서 완전히 물질에서부터 유전자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런 기술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생명체라는 것은 긴 진화 시간 속에서 서로 정말 안정된 생태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그 긴 시간이 담긴 그 관계성을 그냥 훼손시키고 거기에 인간에게 어떤 이론, 다시 말하면 인간 위주의 관점으로 생태계를 바라보고 이용하려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진짜 그런 직접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교계는 최소한 과학이 가진 그러한 어떤 지점, 이 고통을 야기하는 지점에 끊임없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것이 그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저는 과학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 종교가 좀 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신부님 아무래도 환경 얘기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원론적인 거는 그 우희정 교수님 말씀하신 고통에 대한 거 이게 위협이라 그러는데 그 프란치스코 교종이 이제 교정께서 그 회칙이라 그러는데 제도 이제 좀 중요한 문서를 하나 이제 발표하셨죠. 2015년 15년에 근데 이제 찬미 받으소서 이래가지고 그 거기에서 보면 그분이 이제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회하고 자연 생태계하고 둘로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반영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 요약해 주는 문구를 제가 좀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사회적인 위기, 환경의 위기, 이 두 가지 별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이며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를 지금 위기에 당면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신경 있어야 될 거, 이 양쪽이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거칠게 대하면 사람도 거칠게 대한다는 거죠. 또 사람을 거칠게 대하는 사회가 자연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칠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그 밑바탕에는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압도적인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종교계가 과학기술과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감시, 견인 뭐 이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제 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탈핵 그 분야하고 이제 녹색연합의 이제 대표를 맡으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연 생태계 문제도 이제 좀 많이 그 가지고 있고 관심을. 근데 특별히 이 탈핵 이거는 또 에너지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서 굉장히 또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좀 힘든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자연 생태계가
일그러지는 건 당연하죠. 거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핵 분열하면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 사고가 났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송전탑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밀양이니 청동이 네. 그걸로 대변되는 많은 주민들 또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차별적인 그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 어려운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네. 하청.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폭 노동에 이제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것을 계속 뭐 좀 확인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부정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계가 좀 생명 네. 그 자연과 더불어가는 삶을 강조한다고 하면 이 종교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외면되는 부분 사각지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작해오신 분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실 때 이제 그 좀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을 네.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일상적인 네. 좀 활동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성공회에서 정의평화사재단에서 일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평등과 정의분과라는 네. 이제 분과에서 거의 뭐 1인 분과에 가깝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안에 또 성공회에서 여성 사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남성으로서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이제 이제 나이를 얘기하네. 40대인 남성으로 그다음에 그 소위 성직자라는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네.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몰카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갑자기 뭐 그런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큰 틀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되게 미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 그런 기술들이 아주 저렴하게 예, 그 사실은 취득할 수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 그 이후에는 자본의 논리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기술 자체는 뭐 이렇게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다 어떤 돈을 매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과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남성으로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그런 네. 공포나 불안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저희 성공회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짝꿍하고 이제 14년째 살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거나 어딜 가면 늘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가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실체고 그 실체적인 공포가 사람들의 삶에 있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겹게 하는지 사실은 저희는 많이 요즘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저희는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중립적이거나 진공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 종교계가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성평등이나 성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는 사실 뭐 저희가 오히려 더 관계를 맺고 배워야 될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많이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그분들 앞에서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냥 미등록 노동자나 네. 네, 그냥 이렇게 뭐 이름을 알고 계시면 이름을 부르는 게 낫지 불법 체류 이런 식으로 규정 있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분노하시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분들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그것과 더불어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숙련 노동의 문제인 거잖아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것들은 예전에는 이제 인간이 사람들이 숙련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숙련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은 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되면서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일은 분명히 있어야 될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을 갖다 주로 이제 이런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이 감당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인간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기회보다 더 못한 존재로서 대우하고 있는 거죠. 도구로서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하나의 그냥 도구인 네. 것뿐이지 부속품으로 사실 여기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냥 젊은 사람들을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면 소셜미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예를 들어서 걸기 대회 같은 거 할 때
소셜미디어에 대해 올리거든요. 그러면 네. 저희 식구들이 한 반 정도고 소셜미디어 보고 오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꽤 많은 식구들이 거리교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제가 도구로서 잘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늘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장기야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뭐 네.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만나서 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는 것만큼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만큼 그런 것들이 주는 폐해들이 너무나 제가 저한테 많이 느껴져서 예,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종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 끝은 약간 좀 암울한 건 사실 이런 문제에서 종교계가 더 보수적이고 더 문제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100분 공감이 되는 얘기죠. 네. 저는 그냥 좀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원불 네. 교단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원불교에서는 미래교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교단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교화가 무엇일까?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교화가 침체돼서 교화가 어려워서 뭐 신도수가 줄어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원불교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특히 소태산 재종사는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주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미래교화 그리고 앞으로의 교장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양태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는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뭐 미래교화 컨퍼런스 이런 것도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의 교장에 대한 모습들을 좀 탐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예정인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 탐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것에 탐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원불교적인 어떤 정서나 가르침, 교법정신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저희는 일상에서의 실천운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인 것 같아요. 특히 원불교에서는 어떤 작업지사라고 대변되는 어떤 우리 교리적인 가르침에 바탕해서 정말 실제적인 어떤 삶의 변화 교법정신에 바탕한 내 내용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그게 약간 다소 좀 잘못된 공부로 이해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불교는 미래형 교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에는 원불교가 가진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화 구조 개선에서 해결되고 이런 것들에 기반한 소규모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어떤 변화에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원불교가 이제 시민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네. 교장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인권위원회나 뭐 평화의 친구들이나 뭐 둥근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나 원불교 형연대가 주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교단들을 만들어내가면서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소외 문제나 네. 평화 담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의 문제들을 좀 계속해서 종교적인 역할과 해법들을 찾아가려고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또 우리 환경 얘기 계속 했었지만은 네. 원불교에서는 정신개벽에 어떤 구체적인 반모문으로 올해는 에너지개벽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탈핵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반모문으로 에너지개벽. 근데 정신개벽도 구체적으로 말하자 해가지고 에너지개벽을 중차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나무 심기 운동을 좀 많이 주력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나이만큼 나무를 네. 심어가면서 이제 이런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우 교수님 말씀하신 저희도 이제 GMO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전체 교도들이 좀 뭔가 합심해가지고 정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운동이나 나무 심기 운동 쪽으로 구체적인 좀 변화를 끌고 가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탈핵 운동의 일환으로 햇빛 발전소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네. 계신 거죠? 뭐 당장 탈핵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56차에 해당하는 탈핵 순례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햇빛 교당 발전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미 이제 100개를 넘어서 가지고 더 많은 햇빛 교당들이 생겨서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양과 바람의 교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태양과 바람의 네. 교당. 네. 그래서 네. 태양과 바람의 교당을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음에 드십니까?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데. 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새롭게 해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그 에너지 법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네. 법회 보는 걸 그냥 일반적인 예배 형식이나 법회 형식에서 벗어나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법회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들도 12달 에너지 법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린잎 자연학교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법회를 실제로 보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교육들이나 가치 교육들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조신부님 녹색연합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또 활동에 관한 부분 저희가 실생활 속에서 조금 더 변화돼야 될 뭐 환경, 운동 간단한 팁 같은 거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저희
그 활동가들이 일을 많이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활동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제 네. 그 격려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좀 같이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전에 했던 건 이제 자연 생태계 쪽하고 네. 뭐 그런데 이제 핵 문제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하고 저희도 그 전북 녹색연합 거기서 그 전주 쪽에 가면 그 GMO 그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앞에서 계속 농성장을 오랜 기간 꾸렸었어요. 저희가 그 전북 녹색연합에서. 그런데 이제 그 성과를 이루었죠. 그래서 아마 그 조금 그 일반 시민들은 자기 그 환경은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네.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거 저희들이 그런 기획을 한번 했었는데 각 시민들 이 자원을 받아가지고 네.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전부 나눠줘가지고 한 100개 정도를 시민들에게 네, 서울 시내 네. 올 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 사는 동네에 자기들이 설치를 약간 번거롭긴 하죠. 하루에 아침에 두 번 자기들이 가가지고 설치하고 띄어내고 다시 하고 해서 그 미세먼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기 동네 지역 거를 이제 좀 알아보고 그 전체를 취합해서 서울 시내에서 분포도 이런 걸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들의 조그만 관심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뭐 TV에 나오고 이런 작업보다도 거기 가보면 끊임없이 조그만 그룹들을 만들어서 지금 원불교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끊임없이 그 특히 지역 주민들 끊임없이 그 네트워킹을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표현으로 네. 그 선북구 같은 데서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 혹시 뭐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게 되시면 뭐 주저 없이 좀 가서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로봇 목사님이 개발이 됐습니다. 실제로 독경도 하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심지어 상담까지 해줄 수 있고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성직자의 모습들을 인공지능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4차 산업시대에 우리 종교의 모습, 종교 활동의 모습도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는 이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네. 문제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길 찾는 교회라는 교회, 네.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이제 트위터라는 그런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각종 불만과 이 많은 종교에 대한 네. 질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그 모임이 한 3년 정도 진행되다가 우리 이 정도로 모였으면 뭔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미 다 교회들은 떠나 있던 사람들이고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신자분은 냉담을 하고 있던 중이라거나 뭐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가난 신자라고 표현하는 뭐 그런 네.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뭐 울타리를 찾다가 그렇다면은 여기 뭐 성공의 신부도 있으니 거기 가서 네. 한번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그런 소셜미디어의 만남 이제 뭐 이런 걸로 시작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요일에는 이제 오후에 이렇게 그 제가 있는 나눔의 집에서 모이지만 그것도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옮겼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저희가 그 이제 어디를 이제 이렇게 소위에서 젊은 사람들 표현에 좌표를 찍는다 그러죠. 이제 네. 좌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이자, 여기서 어디 연대 활동하자. 그러면은 상황에 되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친구가 그렇죠. 데리고 사람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사실은 예전의 운동 방식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운동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운동 방식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나 조직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에도 이런 것들 굉장히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예전에 아까 우정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하셨던 가운데 이제 이 그 성직자에게 집중되는 네. 권위와 뭐 이런 힘 같은 네. 걸 지식의 힘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이 성직자라는 존재가 저는 하나의 식별의 도구로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가깝지만 그 사람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의 이제 큐레이터 같은 역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정하는 그런 뭐 알파와 오메가 같은 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과 그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 활동이 도전받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도 청소년들과 네네. 함께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정보통신기술하고 가장 민감한 시기가 청소년 아닙니까?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은 네. 제가 좀 답을 얻고 싶어요. 분명히 제가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네. 정말 나는 이 영향 속에서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런 굉장히 뭐랄까 좀 고민이 많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제가 이렇게 주변에 관계한 우리 청년의 임원들이나 주로 활동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독 이렇게 과학도가 많아요. 유전공학 전공한 친구들도 그렇군요. 있고 네. 첨단에 뭐 기계공학 공부한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런 얘기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건 그 과학 기술들이나 각종 기술들이 작아지고 또 효율적으로 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게 변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뭐 이렇게 대형 모니터 같은 것들이 이제는 구글 글라스처럼 이렇게 작아지는 그렇죠. 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이제는 선도 정말 눈에 좀 보이는 선, 내가 좀 정말 선을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의 요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지도한 지도인들도 내가 정말 잘 효과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시신경에 직접 신호를 써가지고 이게 다 보이게끔 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청년들이 막 문답을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나 사랑이나 이런 성취 같은 것들의 감정적인 요소들도 이렇게 뇌파에 반영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시대의 선과 연결될 것인가가 저희들에게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공부도 좀 해가면서 보려고 있고 그래서 뇌파 측정기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네. 좀 근본적인 고민은 이제 그런 기술들의 전도되자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이게 과학의 끝에서 어떻게 우리는 계속적인 물음을 던지고 질문들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과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들이 분명히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건 분명한 명제인데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아까 이런 영향에서 대응할까 좀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답보다는 이게 네. 좀 하여튼 질문들이 더 많은 건데요. 네. 하여튼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네. 받는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종교라는 게 뭐 그 시대 사회 안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분명한데 저는 역량, 좀,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해서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좀 두 가지로, 그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두 가지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네. 잘 적응을 해서 잘 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오면서 우리하고 사는 사고방식도 다르고 이러면 우리가 전달해주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려면, 오히려 그럴수록 2000년 뭐 역사 보면 그 중에 계속 변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천을 계속 또 찾아가야 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원천에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게 그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네. 그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대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종교 활동 같은 것은 그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예전에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 건물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네. 예전에 그런 종교 활동이 어땠다는 것을. 근데 이제 그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뭐 훨씬 더 유연해지고 훨씬 더 수평적이고 그런 건 아마 우리가 조금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더 원천에 가서 그 또 확인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런 환경에 맞게 이제 그 전달하는 게 이제 우리 뭐 종교인 뭐 여기 종교인이 꼭 성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어쨌든 종교인들의 그 역할이자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종교 활동에 있어서 이제 시공간은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장소에 네. 대한 구분도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 원불교 청년 세대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게 행아웃 교화단이라고 네.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구역 예배 같은 것을 저희 이제 교화단 활동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아웃 교화단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이 그 구글에 있는 행아웃 어플을 가지고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만나는 네네, 거죠. 그렇죠. 어느 종교 아, 시설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뭐 특정 시간에 교당에 오거나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시간에 아이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법회를 보고 설교도 하고 문답 감동도 하고 일기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앞으로의 종교 활동에서는 시공간성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보면 그렇죠. 좀 좋을 네. 것 같아요. 전환되고 확장이. 근데 이제 그 이런 질문들이 이제 올라와요. 이제 뭐 이런 거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네. 이제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지금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신부하고. 아, 그러네요. 네, 네. 만나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이제 뭐 어플로. 전화나 아니면 뭐 그런 어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더 뭐 많은 시간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공식적인 네. 대답은 아닌데 아마 지금까지의 그걸로 보면 안 된다.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더 중요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 이 내면의 것이 완전히 이 물질적인 이런 세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환경, 접촉 이런 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매개 없이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직은 강한 것 같고 그게 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우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역시 네. 지금 계속 얘기된 것처럼 이런 어떤 과학기술과 접목된 여러 가지 활동 양상은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이 로봇이 아무리 진짜 성경이나 불경의 말을 잘 전해준들 네. 뭐 의식을 집전을 하건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의 어떤 실천의 문제, 네. 삶의 종교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서로 그런 물론 뭐 종교란 건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침묵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실천 지점에 있어서는 이런 로봇 스님이나 로봇 목사가 와도 네. 크게 뭐 본질적으로 다르질 건 없다. 네. 다만 의식이나 뭐 이런 건 오히려 뭐 로봇에 있어서 굉장히 편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행아웃 교화단도 말씀해 주셨고 또 고해성사를 어떻게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로 네. 심리상담을 해주는 어플이 네. 또 생겼다고 네. 합니다. 예, 네, 굉장히 유행이죠. 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행아웃 교화단도 네. 말씀해 주셨고 또 고해성사를 어떻게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로 네. 심리상담을 해주는 어플이 네. 또 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유행이죠. 이렇게 분명히 과학기술이 우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과학기술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분들로 활용을 선용할 수가 있을까요? 역으로 저는 질문을 살짝 바꿔봤는데요. 네. 이렇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저는 선용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좀 이런 기능이 나에게 좀 보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저희가 네. 질문을 살짝 바꿔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다 보니까 설교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네. 설교도 좀 의미 있게 하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노력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비서가 워낙 유행이고 화두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인공지능 설교 비서도 하나 저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네. 특히 저는 또 관심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원불교에서는 유무념 공부라고 해가지고 습관 개선하는 그 공부 수행의 방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무념 운동을 정말로 좀 구체적이고 방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해서 내가 잡고 있는 유념 조항과 무념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비서가 좀 개발되면 좋겠다. 아, 네팔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띠를 메고 유념이면 자동으로 그렇죠. 개수 체크가 진동이 되고 온다거나 뭐 웨어러블 기기들 활용해 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명상 아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지만 선과 명상에 대해서 단계적인 수행들을 정말로 잘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인공지능 비서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이런 아까 신부님 그 고해성사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이 상담의 영역에 있어서의 그 네. 온라인 상담이나 어플 상담들이 굉장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어떤 그 고민사이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어떤 문답 감정에 대한 수행 비서, 인공지능 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과 관계돼서 가장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결국 정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건 뭐 회원 관리를 하건 결국 이 DB가 축적이 되면서 네. 그 DB 안에 있는 어떤 신도들이나 교도님들의 어떤 내용이나 욕구들, 그러니까 교도님들의 니즈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종교적으로 잘 뭐랄까 보듬어드리고 살펴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데이터의 문제를 어떻게 종교가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이고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저희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 설교를 하게 될 때 내가 좀 뭐랄까 하고 싶은 설교 주제를 결정해서 설교안을 준비하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설교는 네.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바탕에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되는 시대로 저는 탈바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네. 국민들이 가장 네. 관심 있었던 문제를 파악해서 네. 성직자들이 그 주의 설교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설교해주는 우리 교단 교도님들이 원하는 바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오히려 그런 게 그러니까 참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편리해질 수 있는 건데 네. 정말 우리가 종교 활동을 굉장히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게 정말 아까 뭐 표현이 있으면 아날로그적인 네. 정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에 얼마만큼 그게 이어질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편리함과 우리 삶의 현장 속의 어떤 연결지죠. 그렇군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그 고해성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해성사 할 때 이제 가슴에 거짓말 탐지기를 탁 대가지고 진심으로 고해성사를 하는지 아닌지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과학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요, 신부님? 글쎄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고해성사를 이제 고해성사라는 게 거기에 이제 고백한다는 게 있고. 했자는 화해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과의 화해, 자기하고의 불화가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화해 뭐 이런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목자라 그러죠. 그때 이 사목자가 이 온 분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잘 듣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는 것하고 만나서 육성으로 들으면서 보고 그 공감하는 것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아마 좀 번거롭더라도 굳이 이거 정말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네. 그걸 고집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날로그를 고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빅데이터든 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데이터 같은 경우도 뭐 빅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이미 DB 같은 것들을 많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뭐 어디선 다 그 자기 뭐 교적 같은 것도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좋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네. 기도하는 것을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은 뭐 환경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좋게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그 사람이 직접 이것도 아날로그적인 영역이다. 네. 이거 네.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좀 개입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강론과 저희도 이제 강론이라 그러는데요. 네. 강론 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취임한 다음에 강론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한번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네. 뭐냐면 신부들이 강론하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책 보고 뵙고 재밌는 얘기 해가지고 신자들한테 약간 뭐 엔터테인 해주려는 한 식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꾸중을 하셔요. 정말로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현실 그건 이제 뭐 빅데이터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그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자기의 육성으로 신자들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 아날로그여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케이시 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학부랑 대학원을 순복음이라는 데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뭐 아실 만한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또는 전 세계 교회에서 카드 결제 헌금을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그쪽이죠. 네. 네. 번영신학 쪽인데, 네. 사실 거기는 이제 그 돈과 이 그 어떤 그 신앙적인 것들이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고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함부로 뭐 폄훼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은 그런 정서를 갖고 강하게 갖고 계신다 정도로 그냥 제가 정리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인포메이션 그 하는데 카드기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결제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가 있을까?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약간 질문을 던지고 바로 들어가는 건 기술이 적용된다는 건 개념이 바뀐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그 인식하면서 이거를 갖다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보금에서 사실은 그렇게 그 헌금을 갖다가 카드로 결제함에 있어서 쉽게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니즈에 굉장히 필요성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네. 그것이 종교의 되게 목적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니즈는 뭐냐? 결국에는 편리하고 행복하고 또 이렇게 그 번영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분들은 분석을 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아까 교모님이 얘기하셨던 DB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아무렇지 않게 사실 적용을 했던 거고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비판을 가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이제 길찾는 교회 같은 경우도 신자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헌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분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헌금은 그 원래 목적대로 이제 연대하거나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또 일정 부분들이 저를 돕는 데 이제 뭐 네. 운영비식으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고 이 순수하게 저희 커뮤니티를 갖다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사람들이 분담을 하거든요. 내가 길찾는 교회 신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족부를 쓰지도 않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액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뭐 그 나는 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저희 교회에 현재 나올 수 없고 각 해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금을 갖다가 월 이제 얼마씩 이제 정기적으로 이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의 운영비를 분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희가 돈을 그 헌금을 하는 그러니까 운영비를 모으는 그 개념과 활용 방식이 만나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술 적용들은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성공회나 영국 성공회 예를 보니까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안드로이드 폰의 이제 앱에 다 성서 전과라 그래서 이제 네. 그 뭐 신부님 천주교회나 저희 이제 성공회 이런 데서 교회력을 사용하니까 교회력이 쭉 있는데 단순하게 교회력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링크를 걸어서 다양한 그 신부들이나 때로는 평신도 지도, 일반 신자 지도자들의 이렇게 뭐 설교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야기에 그 링크가 접목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설교에 경쟁은 아니고요. 약간 좀 이렇게 경합? 이런 네. 걸 통해서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느 성공에 있는 어느 동네에 있는 이야기, 거기서 있는 슬픈 이야기나 그 현장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과 기술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연동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을 좀 안전하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과학기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리적인 어떤 시간, 공간적인 확대가 일어날 텐데요. 그러면 종교 사이에서도 분명히 협력과 소통, 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우 교수님, 네,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종교 간의 이 융합과 협력이란 것이 뭐 저는 시대를 떠나서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그 면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종교인의 융합과 협력의 어떤 그 형태 네. 내지는 그 서로 만나는 지점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변화를 쉽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뭐 이런 네트워크나 혹은 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 지점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는 너무나 자신들만의 그 스토리텔링이 꽉 자리 잡고 있고 그러한 문화권에 대해서 정말 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좁은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전문 지식의 어떤 일반화와 더불어서 이런 특정 종교의 어떤 전통적 맥락이 이런 이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접근이 쉽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뭐 필요성 자체는 저는 뭐 특별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해서 증대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늘 있던 필요성이 좀 더 쉽게 또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늘 필요하기 때문에 네. 대신 더 강조되어야 한다. 네, 강조되고 네.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그걸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조신부님 어떠십니까? 예, 융합과 협력이라는데 사실 융합이 이제 융합은 조금 어렵겠지요. 네. 협력만 하죠. 협력만 하죠. 뭐 그리고 저도 융합은 얘기 안 했으니까. 융합 대신에 뭐 이제 네. 대화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변화 속도가 좀 빨라지면 거기에 불확실성도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촉박하고 이럴 때 서로 간의 지혜를 나누는 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 간의 뭐 대화나 협력이 오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에 우리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이 대화하고 협력할 필요성은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저 필요성은 더 느끼고요. 아마도 또 이런 종교 간의 이런 대화나 또 협력이 사회 안에서 이제 다른 또 약간 색깔을 달리하는 뭐 이런 집단들끼리에 그런 이제 뭐 함께 걸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견이 네. 좀 다른 것도 어떻게 좀 하고 서로 또 도움을 주고 받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불교에서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계없이 유활운동을 계속해서 좀 주창을 하면서 네. 사실 교단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나 사례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신부님하고 많이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사실 최근에 원불교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시대의 원불교적인 밈찾기라고 해서 문화적인 유전자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청년 대상의 어떤 외연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최첨단의 어떤 바이브라고 하는 뭐 VR 기계, 네. AR 기계나 네. 뭐 MR 그리고 뇌파 측정 같은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체험에 바탕한 토론이나 뭐 이렇게 서로 대화나 뭐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공동 창작물 만들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딱 느꼈던 게 그거예요. 기존에 내가 가진 생각들과 사고방식을 많이 허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바이브라는 그 VR 기기를 딱 체험하면서 아, 진짜 말로만 들었던 가상현실 제가 좀 더 느껴보니까 진짜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정말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경계에 대한 기준들이 다 허물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준과 가치관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 저는 정말 오히려 종교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본질적인 탐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대화와 이런 토론들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과거에 저희들이 어떤 삶의 경험이나 간접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것들이 소설책을 읽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청소년들이 뭐 웹툰 읽으면서 자기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앞으로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대화들에서 해결책을 찾을까 하다가 저는 그래서 이제 종교 간의 어떤 융합이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의 원불교적인 어떤 종교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종교적인 어떤 문화 유전자를 같이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공통적인 노력들을 좀 같이 하시죠. 네. 지극한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융합과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융합도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의 영역으로 끊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좀 잘하는 것을 떼어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형태의 네. 융합은 좀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좀 구체적인 개념을 네. 하면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앞에 시작을 했지만 교회라는 것들이 또는 어떤 이런 종교기관이라는 것들이 정서적이거나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분명히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워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용산해방촌 나눔의 집에 원래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 전환 구조 만들기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전문가를 모셔다가 저희가 함께 마을에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 뭐 겨울에는 이제 저희가 마음 공부, 원불교에서 교훈을 네. 모셔다가 마음 공부를 저희가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많이 하는 그 그룹 형성 대화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대화법 같은 게 소그룹 만들기거든요. 그런 걸 제가 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커뮤니티에 각 전통에서 잘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 식으로 약간 네. 이제 응용을 하는 네. 그런 이제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운 시대의 사목이나 선교, 그다음에 교화 같은 것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젊은 교부님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제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꾸미는데 저희는 이제 그 덕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웹툰 얘기하셨는데 네. 이 웹툰 덕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프린트물로 나와 있는 이제 만화책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코믹북스 같은 거 그런 것들 반 그다음에 이제 인권 뭐 서적들 반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채우는 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만날 때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와 만날 때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좀 좋은 융합과 협력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신부님이 저희 물론 형사님 교화 박람회 오셔가지고 굉장히 인기 강사가 되셨던. 네, 저도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건 자주 얘기해. 부르시진 않더라고요. 두 분 말씀 드리니까 아주 정말 반짝반짝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이디어들이 반짝반짝하고 좋습니다 정말. 다음에 신부님 오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조 신부님처럼 이렇게 연륜이 계신 선배 신부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그럼,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오늘 방송 함께한 소감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활동하실 계획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어쨌든 오늘 소감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젊은 분들과 함께 나누니까 정말 좋았고요. 또 이 종교가 기본적으로 약간 컬러가 틀리지만 결국 지향하는 건 역시 똑같구나라는 어떤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뭐 활동이라고 하면 뭐든 해오던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주어진 사회 속에서 주어진 직무를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 이웃과 함께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속한 어떤 뭐 저는 이제 조계종에 속해 있으니까요. 어떤 우리 사회의 그런 소중한 종교적 가치를 이렇게 정말 책임지고 나가야 될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근데 그것을 방만히 하거나 그것은 왜냐하면 단순한 어떤 내가 믿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많은 이 공공재가 이제 투입이 되고 뭐 세금이 들어가는 집단인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것을 좀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어느 방송 그 녹음하면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좋았습니다. 첫 인상이 좋은 게 이게 이렇게 개방적인 타 종교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데 보면 하긴 하지만 좀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좀 아주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TV 녹화도 해보니까 역시 같은 분위기였고요. 이제 굉장히 덥다. 토론의 열기가 뜨거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뜨겁고 조명도 뜨겁고 다 뜨겁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하는 거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데요. 살 수 있는 데까지. 근데 이제 뭐 신부로서 역할들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알리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작년 2016년 15년 말부터 해서 이제 그 비정규 노동자의 집이라고 하는 기획을 해서 비정규 해고 노동자들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분규가 있고 해서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의 쉼터를 좀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이렇게 비정규 노동자들이 주체가 돼서 그 해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꿀잠이라고 하는 꿀잠. 꿀잠을 잡으자. 그래서 이제 꿀잠으로 이름 줬어요. 꿀잠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해서 지난 8월 19일 날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열었어요. 열어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 역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아직 재정적으로도 좀 취약하고 저희 빚도 좀 있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아직 뭐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신경을 거기 이제 제가 주체는 사실은 비정규 해고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제가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법률적으로 이제 거의 사단 법인인데, 거기 이제 대표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안정을 좀 시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집은 사실은 없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없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뭐, 박물관 정도 되면 좋겠다.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좀 그 열심히 좀 해야 되겠고,
또 뭐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요. 학교에 특히 이제 그 젊은 학생들 그래 좀 옆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삶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거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이제 녹색연합에서도 그 젊은 활동가들이 가보니까 아주 정말로 거기는 자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고 이제 활동가들이 저기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봐도 헌신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조금 제가 힘이 될 수 있을 만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는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석에서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 만날 때 저희가 선배 종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막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배 종교의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행동들이나 사례들을 이렇게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잘 배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실 그 우리 교리 핵심인 사은에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은적 관계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저는 특히 청소년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과학 문명의 발달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탐구하는 가운데 본질적인 정신에 대해서 다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놓치지 않고 싶은 게 행복이라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불교의 교존정책 핵심 중에 하나가 행복한 정신개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인데 이런 정말 탐구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정신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저는 청소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같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노력들로 최대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4차 과학혁명 얘기를 계속 했는데 뭐 좀 부정적으로 제가 갸우뚱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원음 방송이나 거리에서 이제 원불교 부모님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됐는데 특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뭐 성공회도 그러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뭐 개신교나 그리스도교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사회하고 소통함에 있어서 자기 우월감에 갇혀있는 언어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사회랑 소통하려고 든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강요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왔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시대가 점점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큰 영향이 없구나. 그거를 듣는다고 우리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 성평등이나 성정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들과의 어떤 평등한 그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임금 체계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할 때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성공회 같은 경우는 진화라는 것들을 갖다가 어떤 그 합리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를 기반한 사실은 종교적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여성이든 그것이 성소수자든 그분들과 어떤 대화나 그 평등한 세상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교리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언어를 그렇죠. 또는 네.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원불교가 굉장히 젊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갖다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사회적 소수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거에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일조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 경쟁을 사회적 소수자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그것을 외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도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엘리트적인 사람들을 쓰겠어. 이게 되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도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성공회 안에서도 저는 그런 계속 그런 싸움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고통받고 낯선 이웃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신을 만나야 된다는 것에 네.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이기 때문에 제 삶의 현장에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한번 가보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늘 함께 고민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문제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오늘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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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